작가들이 건물 한 층을 무료급식소로 만들어. 앞으로. 그런데 다른 급식소는 시간을 재가지고 하루에 밥 한 번만 딱 놀아줘. 나는 안 그래요. 하루 세 끼. 세 끼 밥 먹고 싶은 사람은 식당처럼 와서 아무 때나 먹고 가, 공짜로. 아니, 형식적으로 밥 먹는다고, 밥 준다고 줄을 쫙 세워놨는데, 서울시에서 하는 청교도회관, 천도교회관 옆에 무료급식소는 가보면, 점심 한 끼만 주는데, 그거 줄 서는 시간이 3시간, 4시간 줄을 서야 돼. 왜? 밥이 한계가 있어요. 그것도 한 끼야. 근데 아침 새벽에 와서 줄 서면 점심 한 끼 먹을 수 있어. 조금 늦게 간 사람은 줄이 많아가지고 안 돼. 그래, 안 그래? 근데 허갱령 무료급식소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, 저녁 6시까지 식사를 그냥 오는 대로 줘. 줄 설 필요 있나 없나? 없죠? 무료야. 좋아 안 좋아? 허경영 장학재단, 허경영 무료급식소, 이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. 지금 장학재단 만드는데 6개월이 걸려. 지금 하고 있죠? 나는 하늘궁도 지어야 되고, 이 사회를 위해서 대통령 돼도 월급 안 받아. 서울시장 해도 월급 안 받아. 그래, 안 그래요? 응?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. 나라가 무슨 밥 준다고 하루에 한 번 주면서 행생이나 내고 그런 밥 주는 거는 칠색이야. 자기가 먹고 싶을 때 찾아오면 밥을 언제든지 줘. 절대 줄 설 필요 없어. 좋아 안 좋아요? 좋아요. 어? 그냥 자기 집처럼 와서 먹고 가면 돼. 누가 창피스럽게 깨고 가서 줄을 몇 시간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? 밥 한 그릇 주면서. 그래 안 그래요? 넓은 공간에 와서 앉아 놀다가 밥 먹고 놀다가 가 그냥. 되게 넓죠? 그런데 그거는 무슨 줄만 세우나 줄마. 그거 국민들 좀 보라고 그래 놨나 봐. 길바닥에도 세우나요? 추운데 겨울에. 내 허경영 무료급식소는 건물 안에 들어와서 앉아있을 자리 많죠? 몇천 명 앉아있어도 돼. 좋죠? 그거 건물값이 적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. 내가 그 돈 주고 산 거잖아. 그게 여러분들 돈이야. 나쁜 짓 하려고 썼나 그거? 아니죠? 내가 무료급식소 하기 위해서 산 거야. 임시로 거기서 강의를 임시로 좀 했지만 강의는 하늘공에서 하기로 하고 거기는 무료급식소로 하기 위해서 샀던 거야. 그래서 내가 가게를 몇십 개 샀죠? 한 30개를 샀나? 스물 몇 개 되지? 스물 몇 개를 사니까 한 층을 뭐 거의 다 샀잖아. 그죠? 그러니까 그게 500평이야. 600평. 넓어 안 넓어? 그럼 서울 시내 그런 큰 무료급식소 있나? 하루 세 끼 주는 데 있나? 없어. 우리는 자원봉사자다 넘치지. 아르바이트 넘치지. 그래 안 그래? 우리는 전국에서 부식이 올라와 이 쌀 좀 그 사람들 노인들한테 좀 줘라 막 허경영이가 하니까 막 서로 보내주겠대. 어? 시골의 농민들이 농산물 좋은 것만 있으면 종로 허경영 무료급식소로 노다지 오는 거야. 그래 안 그래? 어떤 사람은 쌀을 열 가마이를 보내요. 열 가마이를. 그러면 뭐 줄 게 없나? 나는 장소 있고 비용 되면은 그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어. 그래 안 그래? 어려운 사람들 앞으로 더 무료급식을 원하는 어려운 사람이 더 많아져. 이해가죠? 내가 국민 배당금 줄 때까지는 해야 돼. 그죠? 그래서 항상 이미 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걸 사기 시작했어. 일본 사람들도 보세요. 조선 개발 계획, 개혁 계획을 철저하게 이렇게 조선 개혁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한반도로 쳐들어온 거야. 알겠죠? 북한은 그냥 공업국으로, 남한은 농업국으로 딱 정해지고 남한은 발전소 안 만들어. 농업국이야. 발전 불이 너무 밝으면 농사가 잘 안 돼.
그러니까 북한은 수력발전소 만들어서 그냥 최초로 전기를 막고 온 거예요. 남한은 6.25 사변 때까지 북한 전기를 썼죠? 6.25 사변 때까지 일본이 만들어낸 발전소 전기를 빌려 썼어. 그러다가 6.25 사변이 꽉 나오고 나니까 전기가 끊어져 버린. 그때 38선을 끊어져서도 전기는 안 끊어서 북한에서. 그런데 전쟁이 딱 나오고서 전기를 탁 끊어버린. 남한은 암흑천지야. 전기 있나? 암흑천지. 온 남한 땅이 호롱불. 북한은 전부 전기불. 그런 차이가 났었어. 거기는 공장이 수천 개고 남한은 공장 별로 없어. 그래 안 그래요? 세상에 일본 사람이 해방이 되자마자 도망가면서 남겨난 일본 재산이 40억 불이야. 40억 불. 어마어마하죠? 우리가 일본서 전쟁 피해로 받아온 돈이 8억 불이에요. 알겠죠?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못 받아간 재산이 그렇게 많은 거야. 그런데 그 공장에 공장장 하던 사람들이 줘버려. 그 공장장 하던 사람들이 다 인수해. 어. 그러고 그것이 한국 사람들이 다 기술 배워가지고 공장까지 그저 인수한 거예요. 해방되는 바람에. 그렇죠? 남한에 하나 해준 거라면 쌀 실어 나르고 군사물자 실어 나르고 철도 놔준 거, 부산까지. 목포, 군산까지 철도 놓은 거. 쌀 실어 가야 되니까. 그게 쌀 수송로야. 또 군인들 북한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군인 수송로, 경부고속, 경부철도. 뭐 이런 거 북한, 일본이 만들어줘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근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. 알겠죠? 내가 뭐 이런 말 하니까 일본 팬된다는 게 아니에요. 남 피해망상증 좀 버리세요. 알았죠? 피해의식이 없는 자가 성공한 자야. 특히 나라의 대통령 자기를 공부시켜준 스승 그리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,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를 따질 수 없는 절대적, 지워버렸네, 절대적 윤리라는 거 알겠죠? 물론 거기에 흑역령 하늘도 신인도 절대적 윤리에 들어가죠? 여러분들이 신인을 능면할 수 있나? 신인에 대해서도 절대적 윤리를 봐야 되는데 상대적 윤리로. 저 사람 왜 여자를 만났어? 저 사람이 뭐, 그런 거에 여러분이 헬리면 되나 안 되나? 아니, 신인이 뭐든지 공부하는 거야. 맞아, 맞아. 아, 내가 지상에 와서 글자를 알았나? 맞아, 맞아. 인간들이 쓰는 글자를 공부해야지. 그래, 안 그래? 지금도 영어를 잘 못하면, 그 영어 배워야지. 맞아, 맞아. 그런 거를 다 공부를 이 세상에 와서 그걸 다 한 거지. 그럼 머릿속에 넣고 왔나? 아니에요. 신인이 이 세상에 와서 신인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할 수가 있어요. 그럴 때 절대적 윤리. 신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타치하면 되나 안 되나? 되나 안 되나? 안 되죠? 그런데 나를 뭐 손가락질하고 뭐 일사. 그건 신인이 하는 거는 다 그게 여러분들 것을 경험해 보는 거야. 그래서 여러분들을 심판.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. 허경영. 허경영.